그 혜주씨 읽어보세요. 천천히. 여러분들 아래쪽을 보시고. 이 마음이 늘상 고난이 원만하면 천하는 절로 결함이 없는 세계. 이 마음이 늘상 논란이 너그러우면 천하도 절로 험악함이 없는 인정. 예. 그 결국은 천하는 늘 똑같아. 좀 고약한 사람도 있고 고약치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수치도 소수 집단을 위한 정치만 하는 녀석들만 있는 경우도 있고 천하는 그래.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입장에서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든 간에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냐 너그럽지 않은 사람이냐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 최근 다음에 홍자성 그 팔백께서는 이렇게 말한 거죠. 너의 마음을 원만하게 가져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관평, 너그럽고 공평하게 가져라. 그 우리가 쉽게 잘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너그러운데 남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한테는 너그러우면서 나한테 가혹한 거 이것도 좀 문제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러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좀 가혹해요. 대체로. 근데 좀 그러지 마라. 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광희 씨. 그 다음 거 그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깨달았다. 단 한 사람이나 단 한 사람의 말이 순식간에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목까지 하시죠. 네. 체 게바라의 말씀의 힘. 모든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해보죠. 또 혜준 씨.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아, 싫어요. 아, 좋다. 고음과 미음은 짝이라. 내가 고음을 자랑하지 않으니 누가 나를 미워하랴. 깨끗함과 더러움은 짝이라. 내가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으니 누가 나를 더럽히랴. 예. 진짜 완전 짝게다운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말이 없군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는 상대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가끔씩 그렇게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 첫 번째에서 말하는 것은
나는 이런 걸 잘해. 나는 이런 게 뭐해.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됐을 때에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못난 건 뭔데? 하고 찾아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그런 것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 다음에 깨끗함과 더러움. 그 이게 어제 한기복 씨도 그런 말 하대. 짱깨들은 정말 더럽다고. 한기복 씨 말에 의하면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는데 공연으로 중국인들을 만나보면 고관들도 이거 먹은 간에 더럽게 짝이 없대. 막 머리에 석기가 뭉뭉거리고 말하자면 과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굉장하다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이제 북경 그런 데는 조금 덜 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지방 데려가면 그렇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진짜 짧게 나온 말을 하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사실 이게는 내가 막 우리 말을 흔히 말하면 결벽증처럼 막 깨끗한 거 막 추구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이 세상이 깨끗할 게 뭐가 있고 더럽게 뭐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너 병에 걸려. 저렇게 하면 뭐해. 막 이 지금 너무들 막 말하자면 깨끗한 거 지금 너무들 사람들이. 자, 이번에는 우리 종필 씨가 한번 한글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걷는다는 것은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시간을 음미하고 존재를 에 돌아가서 길의 종착점에 더 확실하게 이르기 위하여 걷는다. 그것은 오직 순간의 떨림 속에만 있는 내면의 광맥의 다음으로서 잠정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다. 다비드르 부르동의 걷기 예찬에서.
이렇게 걷는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승용차로 예, 이렇게 다니시는데 하다못해 자기 이제 직장이라든가 자기 과정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이렇게 걷는 거라든가 자기 몸을 쓰는 거. 우리가 자꾸만 자연이라고 내가 자연의 존재라고 하는 거, 있는 이유는 너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의존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망각하고자 해서가 아니고 자꾸만 그런데 환경 속에 있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생명체인지도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람이라고 보면. 근데 그걸 우리가 걷는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걸으면서 땀을 흘리고 그 교세도 준비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러지만은 또한 그러면서 이 지나가는 그 자연의 그 현상들. 그런 거에 또 우리 자신도 또 정화돼요. 또 만나는 사람들. 여보세요? 또 이렇게 지나친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또 거울을 삼을 수 있고.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가 향해야 할 그런 일 중 하나다. 특히 현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